자, 이제 4반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3학년 4반에는 두 분의 후보 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러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학년 4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자, 우리도 한번 놀자! 나가서 한번 놀자! 75년도요. 카사노바 나이트클럽에서 연마하신 춤. 오늘 그러면 이 춤을 볼 수 있게 노래 대표 선수는 누가 하십니까? 예. 야, 이렇게 멋진 춤이 있는데 갑자기 선구자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노래 제목 선정에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는 고등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 박수 한 주십시오. 야, 박수!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 선생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째 좀 이렇게. 대충. 2차, 3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2차에. 마치.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2차에 우리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정인재 동기님. 아, 정말 눈에 확 박힙니다. 내년에, 여기 아까 29회 동기분들도 오셨는데, 반드시 초청 손님으로 좀 모셔주시고. 이 춤 보면 다 뒤집어집니다. 자, 그럼 일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뒤에 백댄서들도 함께 큰 소리로 소리 모아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어, 그렇지. 이거는 손이 박스 좋아. 예. 원, 투. 헤헤. 어? 야, 이럴 때는 앉아 계신 분들도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헤헤.
제가 보기에는 3학년 4반은 노래 선곡도 너무 좋았습니다. 1절까지 할 때는 1절이 되도록이면 긴 노래를 선곡하는 게 좋은데 제일 긴 노래를 선곡하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보여주신 우리 3학년 4반의 분에게는 물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 경매!